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라.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같은 뜻입니다.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지명을 가진 이곳은 화산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이렇게 덮여 있는 곳에 농사가 잘 되어서 특별히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목축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또 지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 지진이 날까 모른다. 지진이 많은 지역에 사는 나라와 그런 지역의 백성들은 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공포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라델피아 지역 사람들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날 신전에 가서 이제 무사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황제의 신전은 물론이고 많은 그런 자기들이 쉽게 가서 빌 수 있는 신전들이 세워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신전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아테네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다, 작은 능력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수가 적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교회 저기는 작은 교회야 이건 큰 교회야 뭘 말합니까? 저 교회는 수가 많은 성도수가 많은 교회야 이 교회는 성도수가 작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수가 작은 교회였다는 얘기죠. 또 작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안에 재능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사실 성도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그래도 능력이 있고 또 수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아서 가르치는 은사, 뭐 찬양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또 여기저기서 자기의 기술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잘 성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돕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고 도움을 구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물질이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대도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일곱 개를 배웠죠.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가장 열악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딱 두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는데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작은 교회구나. 수도 적고 재능 있는 사람도 없고 유력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큰일을 했냐 하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큰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힘에 지나도록 큰일을 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건데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을 바라보니까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큰일도 하고 우리 이런 기도도 해요. 가끔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돼서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큰 인물 돼서 우리 딸 큰 인물 돼서 유명한 사람 돼서 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그런 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으면 어떡합니까? 적은 교회는 그러면 일을 못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직장 못 다니고 또 높이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큰일을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 두 장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저게 기둥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둥이 저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기둥만 찍은 사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기둥 하나가 저렇게 큽니다. 저런 기둥이 여섯 개가 있었는데 세 개는 이제 소실이 되었고 지금 세 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15m가 됩니다.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다.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 규모로 보니까 사진에서 본 일곱 개 중에 가장 커요.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른 교회도 물론 큰 건물로 꽤 지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교회들 건물들은 대부분 3세기 정도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6세기에 지어졌습니다. 6세기에 지어졌다는 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지 벌써 한 2, 300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한 때에 지었던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한 작은 교회였지만 600년 정도, 500년 정도 흐른 저 때에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일,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큰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뭡니까? 잣대가 뭡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온통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지켜 사는 것이 큰 우리의 인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건 내가 큰 능력이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재능이 없고 재물이 없고 수도 적고 연약하고 정말 배운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번 바꾸고 생각해 봐서 초대교회 중에 오늘 먼저 배운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많은 교회가 있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상에게 같이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미혹되어서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짓들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절박했던 그들이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어른들이 신앙생활했던 거 보면 참 결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의 마룻바닥 교회들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고향 교회들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었던 어머니들, 아버님들 계셨던 분들은 아주 아련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냥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정말 순진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교회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냥 지키려고 했어요. 그럼 딱딱한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이 앉으셔서 몇 시간째 무릎 꿇고 눈물 뿌리셨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분들이 가졌던 절박함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많은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절박함이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차 큰 복을 받고 큰 교회가 되고 큰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기준이 뭔가, 뭘 보고 말씀을 지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건데,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었어요. 이 열린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만날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짓 교사들까지도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 동네에서 존재감도 없었던 교회인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을 꿈꿔봅시다. 지금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앞에 지나가면서 이런 시국에 예배드린다고, 또 모인다고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 뭐 이렇게 전파자처럼 매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분명한 정보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저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을 듣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들이 교회에 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이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원천지를 받으셨는데 참 좋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참 수고하셨어요. 글들이 다 주옥 같고 정말 하나하나 다 몇 번을 읽어봤어요. 제가 너무 어느 글도 하나 빼놓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 집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봤는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썼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감원에 와서 혼자 예수 믿어서 참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내서 온 가족 구원하는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작은 불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실 엄마 성군사님, 저희 가정의 작은 불꽃이셨습니다. 엄마의 기도와 찬양이 저에게는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한결같은 기도로 유교 집안의 가장이셨던 아버지는 집사가 되셨고 저희 다섯 형제 자매 모두 목사, 사모, 장로, 집사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가정에 작은 불씨를 뿌려 불꽃이 피게 하셨고 불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아, 이런 귀한 어머니, 이런 믿음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열린 문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은 큰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할 때에 그 모욕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난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 가장 먼저 베드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두 제자 아주 오명을 남겼지만 베드로만큼은 그랬어는 안 되는 사람이죠. 왜? 수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할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라고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다 다른 제자들을 저랑 동급으로 놓지 마십시오. 다 다른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잡히셨을 때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딴 사람 난 몰라, 그놈이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주했다. 성경은 거짓없이 써 있습니다. 왜 그 정도 극렬하게 예수님을 깔아뭉개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위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소리가 날 때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구나.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조금 세상에서 조금 유익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자리 좀 지키려고, 사업 하나 좀 따내려고, 직장에서 승진 좀 하려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좀 모욕하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괜히 거들기도 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은 아프겠어요. 여러분, 많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곳에서 견뎌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 있었어요. 300년 정도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용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당신은 디아스포라들이 가득했던 시대고, 이 터키 지방이죠, 지금 오늘날에 이곳에 다 디아스포라, 로마 군단이 와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어쩌면 전 유럽에 그렇게 골고루 20만, 30만씩 살다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가 너무 궁금할 정도 아닙니까? 다 이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디아스포라들은 회당 중심제로 이렇게 거기서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 출입을 금했다는 거예요. 회당 출입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똑같이 쫓겨난 주제에 같이 도와주고 같이 힘을 합쳐도 부족한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까지 있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너무너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쁘게 보신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칭찬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체적으로 칭찬만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참아내고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세상의 유익과 권세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할 때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기억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긴데도 어떻게 한 번에 다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지키자.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자, 계시록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무 감사한 것은요, 너희가 장차 얻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분명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내게 주신 예비하신 면류관을 전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달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UFO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잠깐 스쳐 지나간 UFO같이 빛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기둥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빛이 나지 않아도 견고하게 자기 자리 지키는 기둥 같은 성도. 이 자리는 내게 주신 자리요, 면류관을 주시는 자리요, 빼앗길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도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땅의 기둥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주시겠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는 말씀,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기둥은 화려한 기둥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견고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물론 우리 교회도 양대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빛나는 두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많은 기둥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어 있지도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 감춰져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생명있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또 일제시대에 교회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교회는 더 흥망해졌습니다. 절대로 세상 권력과 세속 권능들이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기둥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왜?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죠.
항상 흔들림 있는 지역에 견고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도 나는 원천교회 기둥 같은 큰 일을 하고 있다,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정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다 인정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수도 적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하지 못한 큰 일을 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얼마나 잘 지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모욕할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었는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이것이 기둥이다,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넘어지면 내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기업과 우리 직장이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참으며 견디며 버텼던 기둥 같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고 바로 원천교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칭찬만 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